이거 다 넣자. 2人の間通り갑시다. 過ぎた風はどこから寂しさをあ、 오늘 잘못 온것 같은데? 성진 너 이런 데인지 알고 온 거야? 야, 이 경사가 뭐야, 이게? 30% 되는 거야? 이 줄이 왜 있는 거야, 이거? 어? 경치 좀 보고 올라가. 길 있는 거 맞아? 아, 별로 가. 야, 이제 내려가면 되겠다. 뭐야, 두 개가 더 있네, 여기? 야, 여기 이렇게, 이렇게. 야, 너 그만 내려가. 왜? 죽어 못하겠네. 와. 죽으면 어때야 걱정이지. 여기 올라오면 왜 말을 꺼리냐. 출전 사람 야 말이 왜 안 나와. 이제 이런 데 없겠지? 저기보다 더 높아. 대각선 좀 낮아, 여기가. 이렇게 가지. 아, 대각선은 불 굴러와. 주상적인. 어, 불 굴러와. 무슨 뭐 이렇게. 그치. 적당히만 먹으면. 그치. 야만 이렇게 많이 먹으면. 여기 조금 내려가잖아. 여기 포인트 있어. 뭐 나오는데? 네? 농어? 가운데 보면 여기 다 김 양식장이지 이거? 어, 굵은 밧줄 있다. 아, 청소 아까 별로 보냈어야 하는데. 아, 나 백패킹 한번 해볼게. 백패킹 하려면 뭐 사야 되냐? 뭐야? 형님, 연주 왜 하세요? 연주하는 거랑 똑같은데, 이거 야, 여긴 장소가 넓다. 아까 네, 뭐 있는데 올라가 그러면 나무나 있겠다. 누가? 누구? 저 뒷짐 지네? 엄살을 또 이런 길건 보면 MTV 타야 된다고 하고. 아, 얘, 얘 발목 아프다고 아까 아디에 보여줬어, 나한테. 아, 그래서 안 왔는 거야? 아이, 하나, 둘, 셋. 다시. 나 여기 차박하려고 다 알아봤었거든. 여기 여기 찍고 가면 시간. 성신 형님은 마라톤도 하시고 산도 이렇게 잘 타시고. 뭐 할 일 없으니까 뭐. 그래서 아드님한테 다 넘겼어요? 등산도 하시고. 아, 넘겼어. 아, 그 평일날 그러면 누워 하세요 그럼요? 알바하잖아. 아르바이트생이야. 알바도 하고. 아르바이트생은 시간을 못 빼요. 사장님은 시간을 떼는데.
맞네. 아, 쉽게 가야 되겠다. 여기 위에. 위로 올라갈 생각 할게. 군차야, 군차. 빠이셋! 아, 군주 왔다. 오, 좋다. 그러면은 3월 때는 마라톤. 그 다음 철인데이는? 철인데이는 그 아까 말한 아까 그 6월에. 6월 4일. 그러면 그거 올림픽, 그 다음 여수대. 네. 여수대. 10월. 10월 4일. 아까 12일. 딱 3개 대회 하면 되겠지만. 각자 알아서 또 출전하고 싶으신 분은 개인 출전하시고. 그러면 6월 달에, 6월 달에 대회면은 수영 언제? 하고 5월부터 하자고. 수영이 진짜 그래, 좋은 식도 입고 해야 될 거 아니야? 6월달은 아닐까? 똑같지. 하긴 해봐야 되겠네. 형이 맨 마지막이고 그 전주에 여수대. 나는 통영을 이겼는데 다들 여수가 더 좋다네. 그래서 가서 통영대에 갔다가 영준이 말한 대로 일주일 거기 여수에 놀다가 여수대에 그런 계획도 괜찮을 것 같아. 5일 휴가 딱 내버려 버리고. 형진 형님 가능할 때. 아, 그치. 캠핑차 딱 같은 거. 장현님도 가능하실걸? 맞다. 나무는 이렇게 잘 썼는데 캠핑차에 전문가.